네, 김도헌 네. 5, 아, 3, 아니구나. 56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오케이. 그래서 Look, Charlie. 뭐야? 이거 아닌데? Look,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뭔 소리요? 찰리야, 봐. 알아, 찰리야. 모든 것이 호텔 안에서, 아니, 호텔 안에 모든 것들이 어느 부분인데 아직. In this 호텔에 있는 everything이 어떤 모습 만들어져 있다. 어떤 모습이야? 테이블 탁자, 탁자들, 의자들, 그리고 침대들. Go, Charlie.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 Tables, chairs, and beds.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도원이한테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무슨 뜻이에요?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오케이. 뭐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말하고 영어의 다른 점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어떤 다른 점을 알 수가 있나요? 자, 여기서 in this hotel의 뜻이 뭐예요? 인디스 호텔, 이 호텔에 있는 그러면 무슨 시 덩어리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시 덩어리죠? 네. 자,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데 영어는 어떤 시가 길어지면 어디로 간다? 뒤로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네. 됐습니까? 우리말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 특별히 이게 everything을 설명하려고 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우리말은 이런 부분만 남겠죠? 됐습니까? 뭐? 이 옷에 있는 것은 헤이, 어이구야? 이거 빠뜨렸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뭐할것 같아요, 얘를? 이니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오케이, 그렇죠. 아이스란 대답 듣고 싶어요. 뭐라고 물으면 될까요? What 오, 그렇죠. What을 시작 잘하네요. What is made of is. is 아, 얘가 다 같이 가요? any 아니요 is what did made and did가 들어가 what is the did 자, mak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 안만 길어봤자? is요 에 그렇죠. k요 아니야, 이거. 조심해야 돼. is요 뜻은 모든 것인데, 네 여기에 is 보이죠? 네 그렇죠. They are야. It is야. id요 it is요 그래서 이거 안만 길어봤자. is요 it is 이 문장은 간단하게 보면 그게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 It is made of ice. 이거였어. 그러니까 자, 뭐 It is made of ice든지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of ice든지 어쨌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Is it made of? What is it made of? What 그거 뭐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it made What of? is it made of? 자, 그럼 우리 원래대로 해야지. It은 뭐 대신 왔어? It는요? It은 everything Everything in this hotel. in this hotel. 맞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니?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연습했던 거 묻고 답하기 위해서는 요거 없다 치고, 요거 없다 치고, 이게 궁금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is made? 에이, what is everything in this hotel made of? 그렇죠. 간단하게 하면 What is it made made of? 오, 또 오늘 아주 잘해요. 됐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바라 찰리야. Look, Charlie. Look, Charlie. 이 호텔에 있는 모든 게 Everything in this hotel 이 만들어져 있다 얼음으로 Is made of ice. Is made of ice. 됐습니까? 탁자들 탁자들 식탁들 탁자 식탁이 저런 거 저런 거 그 뭐지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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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chairs and beds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오케이 we are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we are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빨리빨리 Ice be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후 있는데 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We are going to be too cold. We are going to be too cold.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얼음 침대라고 우리는 많이 추울 거다. 추의 뜻이 너무 추울 것이다. 그렇죠? 네. 맞습니까? 여기에 이과에서 중요한 be going to 뒤에 네. 지금 무슨 시 왔어요? 하다. 하다 시 왔죠. 네. 그래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네. be too cold 할 것이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케이, too cold라는 대답 듣 거예요.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요? too cold가 무슨 뜻이니까? 너무 추운. 너무 추운이니까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는 너무 추울 것이다. too cold가 어떤 너무 추운이야.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비동사구나. 추울 것이다. 자, 먼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세요. 네, 어떤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죠. 우리는 어떨 것이니?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고 싶으면 우리 how we are How we go to? 아, go to로 갑자기 가 뭔가 go to. Go in be to 이렇게 이렇게 to be going be to 이런 거 배우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얘가 궁금해서 how가 됐어. 네. 그리고 선생님은 지금 도원이가 얘기하는 거에 물음표를 하나도 안 붙이고 싶어요. 네. 하나도 안 붙이고 싶어요. How are we to be?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자꾸 뭐 we are야, we are는. We are we 해야지. 네. 이럴 수 있잖아. 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 중에서 we are 비동사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we are we 해야지 물음표 붙일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How are we going to be?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are we going to be?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하죠. 얼음 침대라고? How are we going? Ice bed? Ice bed? 우리 너무 추워질 것 같아. We are going to be too cold. Going to be too cold. Ice beds. We're going to be too cold. 너무 추워질 거다가 뭐라고요?
We're going to be too cold. We're going to be too cold. Ice beds. We're going to be too cold. Okay, 계속해서. Don't worry. We'll sleep.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 너 소리 내면서 읽기 연습했어? 읽기 연습이요. 소리 내면서 했어? Don't worry. 그러니까 여기 오기 전에 네. 소리 내면서 했어? 응? Don't worry. Don't worry. We'll sleep.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n very warm sleeping bags.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이거야? 자꾸. 자, 그래서 무슨 뜻? 걱정 마라. 우리는 제 것이다. 매우 따뜻한 침낭 속 침낭 속에서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don't worry는 누가 다 해서 누가가 없고 하다시로 시작하네요. 네.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런 문장을 go eat be happy don't be sad 명령문. 명령문 어떨 때 쓴다고? 명령문 don't worry. 상대방에게, you에게 뭐뭐 하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할 때 쓴다고 했어요. 네. 뭐합니까? 집중 안 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래 장염식 국어 여섯 가지 지금 선생님 지금 표시해 놨잖아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냐고 그냥 어디 그래서 우리 어디서 잘 거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네. Where will we sleep 오케이 okay, 그래서 우리 어디서 잘 거예요?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 오케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었다? Where will we sleep? Where will we sleep?이라고 물었더니 we'll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걱정 마. Don't worry. 우린 잘 거야. We'll sleep. 매우 따뜻한 침낭들 속에서 in 매우 따뜻한 In very warm sleeping bag sleeping bags 오케이 okay. 여기서 Then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그렇죠 오케이 okay. 이것도 then의 뜻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어울리나요? then에서 go to do 그때 그러면 그런 다음 이 중에서 뭐가 어울려요?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네.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잘 거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 What? We는 내 무엇을 할 것이니? 우리는 할 것이니 내일.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뭘 하게 될까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이란 말은 뭐 대신 왔냐? 만약 우리가 매우 따뜻한 침낭 속에서 잘 거라면 내일은 뭐할 거야? 말이죠.
네. 그러면 되는 뭐 해봤을까? 만약 I we are going to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If we are going to sleep in very warm sleeping bags,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이렇게 온 거예요. 네. 됐습니까? 댄한테 고맙다 하세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그러면 then Then 무엇을 할 계획이니 우리는? will 말고 다른 걸로 미래 표현하고 있습니다. will 네. will을 써도 되겠지만 여기선 will 말고 딴거 쓰고 있어요. 할 계획이니?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그렇다면 Then, 우리가 내일은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what are we going to do 자, 이 tomorrow? 부분을 좀 익혀야 되겠어. Are we going to do? Are Are we we going going to to do? do? What are we going to d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tomorrow? 오케이, 뭐라고요? What are we going to What are we going to do tomorrow?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We'll have a nap breakfast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이거 다시 읽어봐. 하. 다시 읽어봐, 그럼 전체적으로.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going to 에? 그 고유 로봇이네. and then go ice skating downstairs.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선생님이 새로운 거 하나 알려줄 건데요. 생략이라는 거 가르쳐줘요. 생략. 뭔가 원래 있었는데, 아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없앴다. 네. 그래서 여기 뭐가 생략될게? And then 하고 그 사이에. We'll have a hot breakfast and then we will go ice skating downstairs.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또 무슨 뜻일까? We는 뜨거운 아침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뜨거운 아침 식사를 그리고 그리고 그런 다음 그렇지 이번엔 그런 다음이야 네 우리는 얼음 스케이트를 타러 갈 것이다 아래층으로 됐습니까? 네. 자, 좋고요. 그러면 문장을 두 개로 분리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연결되어 있는데 문장을 두 개로 바꿨어요, 선생님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따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겠죠? 우리는 먹을 것이니 뜨거운 오케이. 이 대답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니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ill we
What may we have a breakfast? What 아, 이거 또 나와? 아, 문꼬지가 대답까지 한꺼번에 해버려? 아니요. 무엇을 우리는 먹을 것이니 뜨거운 아침 식사. 지가 문꼬지가 막 물으면서 동시에 대답을 해버리네.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뭘 먹을까요?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그랬더니 우리는 따뜻한 아침 식사를 먹을 거야. We'll have a hot breakfast.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will이니까 네. 양념치죠. 네. 오케이, 그다음 발코지. 우리 말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영어는 방금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로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 거야라고 묻고 싶다면 Will we go ice skating?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얼음 스케이트 타러 갈까요?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오케이, 끝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두 문장으로 나눠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hot breakfast.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니? What will we have? What will we have?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will we going ice skating? 아, where will we going이야? 아니야, 양념치 뒤에 하다시가 어떤 아니야, 형태로 가야 된다고? 아니야. 그래서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됐습니까? Where will we go ice skating? 자, 그래서 우리는 먹을 거야. We will breakfast. 아, will 양념치 뒤에 breakfast라는 아침 식사라는 이름씨가 막 오는 거. We will have a hot breakfast. 그런 다음. 그런다음 그리고 그런 다음 and then we will 생략하고 we will go ice skating 어디서 downstairs 그러니까 자 여기에 have 대신에 뭘 써도 되죠 have 대신 it 그렇죠. We will eat.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 Wow. Sounds like fun. Wow. Sounds like fun. 네, 어이구야. 자꾸 중학생 게 보이네. 자, 여기도 생략이 일어났어요. 뭐가 생략됐냐면은 뭐뭐 하러 스케이팅 타고 가는 것이요. 오, 어이, 벌써 해버렸네. 이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오케이. 자, 그래서 와. 그것은 that, 그것은 that sounds like fun. that의 뜻이 그거 저거 뭐 이런 뜻이니까 it으로 뭐, 해도 상관없어 it으로 하자 sounds like fun은 재미있게 들린다 재미있는 소리다 사운드는 소리란 뜻도 있지만 네. 이거 딱 봐도 it 뒤에 왔네? it 뒤에 이렇게 왔는데 뒤에 이거 붙어있네? 이거 무슨 시로서 사용된 거야? 선생님이 사운드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시야 이거? 사운드 like fun sounds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것은 재미있겠다 사운드가 단어할 때 했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네. 무슨 뜻하고 무슨 뜻이 있었어 일단 소리 그런 말씀 그것은 재미있을 것이다.
그것은 재미있겠다. 사운드는 소리 하고 하다시로 뭐뭐하게 들린다. 야. 재미있게 들린다. 그럼 여기서는 하다시니까 들린다. 야. 그것은 들린다. 네. 그것이 내 귀에 들린다. 네. 뭐 재미있게 들린다. 됐습니까? like의 뜻은 여기선 무슨 뜻? 두 가지 뜻 중에 좋아하다 하고 재미있는? 재미는 너 지금 단어에서 엉망 단어에서 like가 좋아하다 말고 뭐니까 조심하라 그랬어 내가 재미 뭐뭐처럼 뭐뭐처럼 그럼 이렇게 합치면 재미있을 것처럼 it sounds 그것은 뭐한다?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like fun 재미있을 것처럼 영어스럽게 하면 재미처럼인데 이러면 네. 우리말에서 어색하니까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네. 재미있겠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거고 얘는 이렇게 할 거고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네. 이 대답 재미. 재미.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재미, fun, 재미. 어떤? 비슷한데 재미있는이면 어떤이고 무엇을 원하니? 재미를 원한다. 재미를 원한다. 무슨 시? 이름 시? 이름 시요. 재미있는이면 어떤 시인데 여긴 재미 무엇 재미? 오케이 네. 그래서 그것은 무엇처럼 들리니? 재미있을 그러니까? 것처럼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재미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재미... 너는 어떤... 내가 다 가르쳐줬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네가 헤매길래 도와줬어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이름이십니까? 무엇처럼 그래서 시작은 what? 넌? what? like What do you, what, 넌, 뭐, 재미있을 것처럼.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죠? 너 지금 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냐? 수업에 집중하라고. 재미있을 것처럼. 그 다음 해야 될 건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지 하나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예요? 무엇처럼 무엇처럼 들리니는 끝냈어 애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라고 했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문장을 살펴보고 뭐 하는 거야? is, sounds, does 문장이 세 가지 종류 중에 뭐예요? 하다시요 분명히 내가 사운드의 뜻이 뭐라고 가르쳐줬어? 사운드의 뜻이 뭐뭐 할 것처럼 넌 하나도 안 듣고 있구나 내가 얘 뜻을 묻고 있냐? 라이크가 좋아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처럼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운드가 뭐뭐처럼이라고 그랬어 네. 사운드의 두 가지 뜻 뭐? 사운드는 소리 하고 들린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내가 단어가 어디갔어? 아 순서가 바뀌어있네? 이게 왜 바뀌어있어? 선생님 방금 하다가 손 실수했고 사운드 뒤집어 못 가 내가 어디 갔어? 이건 그냥 통째로 다 가르쳐준대 그냥.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사운드의 뜻이 들린다는 뜻이야. 네. 됐습니까? 네. 집중하자. 그래 집중하자. 좋은 생각이다. 자, 동원이 같은 친구들을 위해서.
네 뒤에 따라올 친구들을 위해서 네가 멋진 일을 한 거야. 됐습니까? 네. 이런 뜻이 있어. 네. 그래서 하다시야. 네. 들린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처럼 들리니, 어떻게 들리니, 우리말스럽게 네. 하면 그래서 뭐라고 하면 되겠다. What? What? 그것은 무엇처럼 짠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아, 얘가 하다시라매. Do you, does it sound? Sound 할 거야? Sound요, sound. 오케이, 어떻게 들리냐? 아, 딱 힘들다. 됐습니까? 내가 방금 한 말 있죠? 네. 내가 아침엔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아래층에서 스케이트 탈 거라고 말한 것 안만 네. 길어봤자 it 네. 만들었어. 이 어떻게 들리냐라고 물어봤더니 오, 재미있을 것 같아. 됐습니까? 네. What does it sound like? 뭐라고요? What does it sound like? Sound like. Sound. 됐습니까? Sound lik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oes it sound like? 여기 it이 생략됐다 그랬지. What does it sound like? What does it sound like? 그랬더니 와우 재미있을 것처럼 들린다. Wow, sounds like fun. Okay, like가 좋아하다가 아니야 여기선. 그리고 네. 얘는 소리가 아니고 들리다야. 네. 어떤 것 같이 들린다. 재미같이 들린다. 영어스럽게 하면 우리말스럽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이 들린다. 네. 오케이 okay,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그렇죠. In the afternoon, we'll go ice fishing.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오후에는 낚시를 어느 낚시를 할 우리는 어느 낚시를 하러 갈 것이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누가다 어디 있어요? 누가다는 누가다는 우리 위에 거. 그렇죠. 문장의 시작은 원래 뭐로 시작해야 된다. 첫 번째. 누가다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네. 주어 동사라고도 한다 했어. 네, 누가 다. 그래서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오후에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강조하려고 앞에 온 거고, 야, 너 원래 위치로 가자.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래야지 우리가 갈 것이다라는 누가다가 앞으로 오고 그래야지 뭐하기가 쉬워진다. 묻고 네. 답하는 하기가 쉬워진다. 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우리말로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바꿨으니 오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라고 묻고 싶으면 When will we go ice fishing? 더 할 말이 있나요? 왜 말을 안 받습니까? When will we go ice fishing? When will we go ice fishing?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we go ice fishing? 그랬더니 언제?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우리 얼음 낚시하러 갈 거야? We will go ice fishing. We will go ice fishing. Okay. 다음 과정은 뭐예요? 프린트겠죠. Okay. 그래서 내일 수업 오니? 내일 수업하는 날인가? 내일 아니잖아. 네. 오케이. 내일 네. 그리고 너 지금 진도가 하루에 두 개씩 한 날이 많아가지고 진도가 지금 너무 빠른데? 네. 앞에 복습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 겁니다, 나중에. 네. 프린트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딱딱하시지? 야. 이 친구 얘는 왜? 네? 얘는 왜? 몰라요. 몰라? 뭐 일이 생겼다 그러던데? 멘탈이 좀